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구사 이참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앞으로 좀 나오시죠. 마이크 없습니까? 예, 마이크 들고 저 중앙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들고 중앙. 안 보이시니까. 저 와이어리스 마이크 없어요? 시간 다시. 이사장 이쪽으로 나오세요. 저쪽으로? 장관님 앞쪽으로 나오세요. 예, 예. 더 나오세요. 이쪽으로 더 나와요. 이쪽으로 나와요. 예. 예.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통상부, 교과부 등을 비롯해서 7개 종합부처가 매년 해외 취업 및 해외 인턴, 해외 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해 평균 12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관광공사도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광 부문의 해외 인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죠? 2년간 13억 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00명을 해외로 보냈는데요. 예. 이들 가운데 17명이 취업됐습니다. 네. 취업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이게 취업 목적 아니고 인턴은 경력 쌓기 이런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경력을 쌓으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업 그 인턴들이 취업하려고 가는 거 아니고요. 보통 그 경력을 쌓고 그 뒤에도 다른 진로로 나가고 나중에 그렇죠. 활용하기 위한 예.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목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대부분 중도 피해가 상당히 소천이 됩니다. 숫자가. 예. 현재 그 고용 사업에서 그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슨 말이죠? 다시 한 번요? 고용 창출에 있어 미스매치 사업, 미스매치 문제. 아, 미스매치. 예, 예. 예.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예,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뭐, 미스매치라는 것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수단하고 이제 목적하고 좀 서로 맞지 않은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고용에서? 예, 예. 뭐, 고용에서 마찬가지. 이게 그, 제 자리에 제 인물이 가야 되는데 뭐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청년들은 예.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예. 정작 기업에서도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건 고용을 원하는 기업의 요구에 이 구직자들 잘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막 돈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실제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네네.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 그 관광공사에서 진행을 보면 더군다나 해외에서 아까만 경력을 쌓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3이라고 끝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그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해외에 가서 1년간 소위 이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호텔이나 여행사 이런 데서 일하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거기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다른 분야에서 뭐 경영자라든가 뭐 이런 분야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는 그 관리 자체가 예. 가기 전에 예. 사전에 정확히 교육이 되고 예.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육이 되어야만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일에 대한 대책 수립돼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사람이 해외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관리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이게 체계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와서도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인턴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관리를 해주는 것. 아, 네. 이 삼박자가 갖춰있지 않으면 예. 그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전생경을 끝나버리는 게 대다수예요.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해외 인턴 산업도 그 범주를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인턴 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이 준비,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관리 삼박자가 맞이해야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기업의 정보와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속에서 얻어지는 그것들이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관광공사에서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기업의 생리와 또 고용 과정, 그 과정이 형성되는 저반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관광공사, 이런 문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 그 업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가 바로 이런 형태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1200억씩 쓰는 이 고용 창출 사업이라는 게 청년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게 바로 수박 거닥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 잘 모르시니까 이창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웃긴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예. 앉아도 됩니까? 네. 예. 장관님께 묻겠는데요. 네. 그 공연 시설이나 공연장 수가 수도권의 약 52.6%이고요. 비수도권이 47.4%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공연 횟수를 보면 수도권이 68.9%이고요. 비수도권은 31.1%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마 발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지역문화 취역 지역을 지정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예를 들면 정부 지원을 받는 공연에 대해서는 지방 공연 장소라든가 뭐 일수 이런 걸 의무화한다든가. 네. 예를 들면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 법안을 할 때 그런 네.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도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영남권과 호남권과 비경상권 이런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네. 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협력형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예, 예. 그게 무슨 사업이죠? 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 지역협력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죠?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요. 근데 2012년 기준으로 보면요. 수도권이 평균 19억 원이고 비수도권이 9억 3천만 원입니다. 네. 시간이 다 갔어요. 네. 네. 오르신 말씀입니다. 예.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노력을 해서 지금 수도권 지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도 나눠진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협력형 사업이 있는데 네네. 그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수도권이 19억 원, 비수도권이 9억 3천만 원. 뭐 차라리 지역 협력을 빼고 그냥 문화 발전을 위해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방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기금이 어떻게 해서 수도권이 훨씬 더 많습니까? 그것은 종래에는 예술인 수를 기점으로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인구수로 이걸 수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인구수가 아니고요. 그런 거 문제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균형 발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받는 기금조차도 수도권이 19억이고 지방이 9억이면 다른 기금은 다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추가하세요. 네. 다음은 홍지만 의원 질의하십시오.